모르는 건 있는데 주로 이런 크리스탈, 유리, 거울 입체 반사하는 재료들을 주로 이용해서. 김 작가님 한국말 잘 못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돼요. 남편처럼 햇빛 좋은 날 태양의 기운을 집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풍수 아이템이고요. 이렇게 크리스탈이나 빛을 반사하는 거울 그리고 유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빌처럼 만들어서 태양이 딱 여기에 반사되거나 투과했을 때 이렇게 빛을 막 집 안으로 들일 수 있어요. 주로 창가에다 많이 가세요. 저희는 특이하게 이렇게 유리볼에다가 물을 넣고 잉크를 넣어서 유리볼에서 나오는 것들이고, 저희는 작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획도 했지만 와서 진짜 수천 번 왔다 뗐다 떼었다 뗐다 떼었다 하면서 만든 작업이고요. 이렇게 행잉 플랜트를 중간중간에 사용해서 조금 따뜻한 느낌, 거기 앉아있으면 휴양 좀 물어보실까요? 그냥 저렇게 만들어진 것도 파나요? 네! 저희는 W컨셉이라는 그런 편집샵에서 이거는 만들어져서 온 제품이에요. 이렇게 파츠로만 하는 이런 세트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비즈는 그냥 저희가 비즈 이런 거 도매로 파는 그런 데서 이만큼 엄청 싸게 구입해서 그냥 제가 낚싯줄로 이용하는 거예요.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으니까 영상 중간에 껴 넣을 거예요. 넣어주세요. 예쁘다. 이렇게 지금 한 열 몇 개 이렇게 달릴 겁니다. 저기에 이거야말로 작업이 같거든요. 이런 건 사목수가 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넣고 얘로 찝으면 이렇게 돼요. 얘를 다시 여기다 넣어. 여기다 싶으면은 잡고 꼭 안 빠져. 잘 정리해 놓으셔야지 앞으로 이렇게 엉켜요. 자르다가 낚싯줄까지 같이 자르는 거 아니야? 저주하시는 거예요 지금? 낚싯줄을 잘라버렸어. 조심성이 없으면 일을 두 번 하게 된다. 그냥 여기에다가 색깔 잉크를 넣었거든요. 오, 예뻐요. 또 얘를 성게처럼 같이 달 거예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